저도 마찬가지로 캑을 해서 이번 캑을 처음 본 거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좀 힘든 점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질문할 점도 좀 있고 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여기서 캑을 그 마스카 CN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좀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번에 그 트랜스퍼러닝 할까 말까 했던 거 그걸 좀 찾아봤거든요. 그 패셔니스타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이제 코드를 다못 봐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은 좀 이해했고 또 질문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 이건 이따가 질문을 할게요. 일단 이거는 뭐냐면 패셔니스타 데이터셋에 대해서 마스카 CNN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뭐냐면 처음에 이걸 그냥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사진 안에 여러 바지 또는 옷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또 이게 나눠져 있죠. 재킷 안에도 보면 이게 슬리브, 이게 포켓이 나눠져 있는데 이거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편해요. 그 코드를 이해할 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마스카 CNN으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커널에서 제가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몇 가지 추가를 시켰는데, 추가시킨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부분은 계속 경로 설정하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이게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되긴 하지만 나중에 카테고리를 보면 46개가 나와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이미지 사이즈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 상태로 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남유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토폴트라는 사람에 대한 깃허브를 가져와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그래서 카테고리에다가 배경 플러스해서 전체 클래스의 개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사이즈를 처음에 정의했던 걸로 맞춰준 다음에 설정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 라벨 디스크립션이라는 이게 그 패셔니스타에 대한 어떤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안에서 카테고리들을 다 꺼내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꺼내와서 그거를 라벨 네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총 46개.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총 클래스가 46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제 여기서 좀잘 봐야 될 게, 맨 처음에는 이 과정이 있어요. 멀티레벨 퍼센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포함된 거에 대해서 그 비율을 구해주거든요. 그럼 3.47%가 나온다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게 이해가 안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게 그 무슨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세그멘테이션에서 어트리뷰트를 포함한 게좀몇 퍼센트 있다. 근데 어트리뷰트가 뭐지?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출력해보니까, 이 클래스 아이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표시가 돼요. 근데 왜 여러 가지가 표시가 될까도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좀 가장 가까운 거 4.0을 보면, 여기 어떤 이미지에 어떤 그 세그멘테이션 된게 있는데, 사랑 0에 해당되는 게 뭘까 해서 봤더니 지금 0이 셔츠죠. 그 다음에 0, 1, 2, 3, 4니까 스웨트 셔츠죠.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원래라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세그멘테이션 봤을 때 하나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 20, 34 이거면 하나 10으로 통일해준다던가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통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속해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거를 그 레이블을 하나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3%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이거를 스플릿 해준 다음에 첫 번째 걸로 해줍니다. 근데 저거 이제 이걸 보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10번째랑 3번째랑 20번째 속하는데 이게 어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10번째로 해도 되나? 이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로만 이 클래스를 명시하는 거. 그래서 이게 좀 그렇지만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그 개수를 세보니까 세그멘테이션 된게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지가 이 개수가 아니고 이미지 안에 여러 세그멘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각각에 있는 뭐두 개의 수가 있고 여러 개의 수가 있는데 그걸 세그멘테이션 다 합해보니까 33만 개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짜 변화됐는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13, 2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첫 번째 걸로 이제 이걸 카테고리 아이디로 따로 설정을 해서 이거 3이면 첫 번째 걸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로 쓰는 거죠. 이거는 버리고 카테고리 아이디만 이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세그멘테이션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사진이랑 여기 있는 사진이랑 똑같죠. 그냥 같은 사진 안에 지금 세그멘테이션이 두 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표시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학습을 할 때 보면 이미지 단위로 학습을 하죠. 세그멘테이션 단위가 아니고.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을 이미지로 합쳐주는 과정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제가 영어 잘 못해가지고 그랬나, 한글 좀 봐야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 처음에 이 세그멘테이션 돼 있는 것들, 일단 이미지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엔코디드 픽셀과 카테고리 아이디는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높이와 너비는 이제 평균해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봤을 때 결국에 같은 이미지는 같은 사이즈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하나, 뭐 첫 번째 거 선택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 DF와 사이즈 DF를 조인시켜가지고 이제 완전한 이미지로만 구성된 그런 판다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봤더니 이제 4만 5천 장.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해야 될 이미지의 개수는 총 4만 5천 장입니다. 그 세그멘테이션 33만 개가 이 4만 5천 장에 각각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이거를 실제 이게 만든 데이터인데 여기서 보면 그 이 엔코디드 픽셀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그멘테이션 돼 있다는 건데 혹시 이거 다 아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 나무현님 아시나요? 그 마이크 꺼져 있어서 안 들려요. 아니요, 잘 아는 건 맞는데 PLE 인코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지금 이런 목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이미지 아이디를 보면은 이게 0이 진짜 많잖아요. 여기 00006663 이런 거를 이제 무슨 run length encoding이라고 그거를 맞게 인코딩 해주는 거더라고요. 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마스카 LCN은 트랜스퍼 러닝 할 때 RLE 인코딩이라고 이제 이렇게 막00 이런 거를 다 제거해주고 잘 맞게 압축해준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보통 해주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제가 그 배운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비트 보면 한번 출력해봤거든요. 근데 대체 이 숫자의 목록이 뭐냐 이게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보면 예를 들면 첫 번째 이미지에 그첫 번째 거를 해봤는데 개수는 9개인데 지금 리스트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진 안에 지금 9개의 인코딩된 어떤 리스트의 목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만 지금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많지? 아 이게 압축돼서 안 보이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한번더 접근했습니다. 한번더 접근하니까 총 2만 개의 어떤 숫자의 목록이 있어요. 대체 이게 뭘까라고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에는 그 9개의 세그멘테이션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이미지에는 두 개의 세그멘테이션 목록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서 검색해 봤는데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거는 세그멘테이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29,000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사이즈가 256 by 1600 by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RGB 컬러 3개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목록은 이 곱했을 때에 40만 개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29,102번째에서 시작해서 12개의 점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9,346개의 6번째부터 시작해서 24개의 점을 찍어라. 두 개씩 단위예요. 이게 시작 위치 개수, 그 다음에 시작 위치 개수, 시작 위치 개수 이런 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235번째 두 개, 1459, 1, 5489, 10 이거는 뭔 말이냐면 1235부터 두 개니까 1235, 1236, 그 다음에 1459에는 한 개, 그 다음에 5489에는 10개니까
뭐 5489, 5490, 5491 이런 식으로 총 10개 점. 이 점들을 전부 다 마스킹 한 게 이 세그멘테이션 원리였어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보통 인코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 굉장히 좀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점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개수로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이 뒤에 부분 보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진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거를 12개 표현하고 하는 방법도 이제 뒤에 쭉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이게 뭔 뜻이냐면 위에 가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아래서 할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7개의 점을 찍어라는 소리고 이 픽셀부터 시작해서 20개의 점을 찍어라. 이게 전부 다 지금 마스킹 돼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숫자가 굉장히 크죠. 아까 뭐 40만이 끝이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숫자가 크지? 또 그 고민을 해봤더니 그거는 다른 데 정답이 있습니다. 보면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이미지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이거 곱하기 하면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 1600 by 30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5000, 3000 이 정도 되니까 저 정도의 값이 나올만 해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인코디드 픽셀이에요. 보통 이런 방식으로 하고 네 사이트 제가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네, 리사이즈 이미지는 아까 512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이거 뭐라고 하죠? 네, 어쨌든 CBT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도 보면 이거는 제가 쓴 설명이 아니고 원래 있던 설명인데, 크루셜 파트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단 클래스 만드는 부분과 이미지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클래스 만드는, 지금 보면 이게 상속받았죠. 이게 유틸리스의 데이터셋을. 그래서 이게 뭔지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직접 붙여봤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IDs랑 인포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add 클래스랑 add 이미지가 있는데 add 클래스는 이런 거예요. 그냥 클래스니까 만약에 이미지가 기존에 존재하면 스킵해라. 근데 존재하지 않으면 추가해라. 근데 추가할 때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추가가 되죠. 이미지를 올릴 때는 그냥 추가만 해요. 그래서 이미지 인포를 그 값에 대해서 다 입력받고 이 딕셔너리 자체를 어펜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살펴보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아까 이 add 클래스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add 이미지를 할 때는 똑같이 해준다는 거. 이때 제가 여길 보고서 이걸 궁금해서요. 아까는 넘어가다가 이거를 어노테이션으로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하다가 아까 그래서 전 거를 좀 더 자세히 봤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 패스 이미지 아이디를 받았을 때 그 아이디에서 찾아서 정보를 찾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불러오는 거, 마스크 불러오는 거. 그래서 아까 그 마스킹 하는 게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알아야 이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보면 이게 마스크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뭐 어떻게 만드냐면 처음에 이미지를 받으면 그 이미지를 일단 그 판다스에서 가져오죠. 가져온 다음에 그 인포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에 대한 길이를 제로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이미지 사이즈 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 한 장에 세그멘테이션에 3개가 있다.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 3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장마다 그러니까 이걸 채널로 보는 거예요. 마스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데 일단은 0자리를 만들어요. 똑같이 근데 곱해주죠. 그러니까 길이 h 곱하기 w로 곱해준 다음에 일단 마스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두 개씩 끊었죠. 기존 어노테이션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시작 포인트 그 다음에 개수 시작 포인트 개수 이런 식이니까 시작 포인트만 쭉쭉쭉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그 어노테이션의 시작 포인트가 스타트 픽셀인데 스타트 픽셀부터 이걸 하면 그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가 0번째다. 그러면 일단 그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스타트 픽셀부터 스타트 픽셀 더하기 이게 0 플러스 1 하면 1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0, 1. 그러니까 이게 그 스타트 픽셀에 대한 그러니까 해당 스타트 픽셀에 대한 그 간격이니까. 그래서 그것만큼 서브 마스크를 1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드가 그래서 이해가 갔습니다. 어제 이걸 쭉쭉쭉 1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리셰프를 해야겠죠. 아까는 곱하기였으니까.
그럼 다시 리셋 개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리사이즈, 보통 이미지로 리사이즈 해주고. 그래서 그 마스크, 0번째, 그 첫 번째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ME1이 되고, 세 번째 세그멘테이션은 ME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 마스킹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한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이건데, 이걸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만들고 나면, 아까 이미지 DF를 넣으면 이제 바로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제한 리미트 4로 했기 때문에 딱 4개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드레스는 드레스만 되고 신발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과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K폴드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언급할 때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데 이게 하나로 해도 되나? 하는 질문이 여기서 보면 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건데, 자, 트레인과 테스트,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아이디들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콘캣을 해서 보면 지금 그 카테고리들이 이게 트레인이고 이게 테스트인데 굉장히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하죠. 이건 잘 정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더 확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트레인을 할 때는 이렇게 에폿과 러닝 레이트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그렇게 써있긴 해요. 이게 옵티마라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은 0.0004 해놨는데 옵티마이즈 안 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불러오고, 여기서 이제 그 헤드가 아까 그 남유진이 말씀한 그게 있는데,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헤드라는 부분을 학습을 한 다음에 여기는 에폭을 이게 0, 이게 뭐냐면 에폭 처음에 설정했잖아요. 여기 보면 에폭이 0번째가 2, 6, 8이에요. 그럼 처음은 두 번 학습하고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이제 올로 합니다. 6번 학습하고 다시 또 올로 해서 또 러닝레이트를 줄인 다음에 또 학습하고, 이 방법은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잘 나오니까 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올에 대해서 학습, 전체에 학습하고 했는데, 이제 그 헤드가 뭐냐, 그래서 모델 서머리 해가지고 이름을 보면 나오겠지 했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드가 뭔지 아직 잘 모르고,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케라스 이게 보통 될 텐데 아마도 어떤 이 모델이 처음부터 어디서 가져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케라스로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못했던 점은 트레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뒤에 쪽 보니까. 그래서 이 프레덱트나 이런 거 다 못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걸 해봤더니 GPU가 잡히지를 않아요. 그 이게 계속 커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 그때 그 AI 프로젝트 할 때 이거 하면 잡혔는데 뭐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래서 제 질문은 캐글에서 GPU를 어떻게 쓰느냐가 제 질문입니다. 그 여기서 보면 만약에 에디트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뭐 세팅으로 가봐도 없고 다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발표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캐글에서 GPU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저기 엑셀레이터 난이 아니라 GPU로 하면 되는데. 아, 맞다. 아, 뭐야? 아, 이거? 아, 그래요? 보기 아. 싫었죠? 보기 싫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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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왜 찾아봤는데 절대 안 나오지? 아, 그래요? 아, 그럼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굉장히 허무하네요. 네. 이거 왜 눌러볼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거까지는 눌러봤거든요. 근데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코드에 대한 질문 있나요? 엄청... 아까... 네. 네. 말씀하세요.
질문해 주세요. 저요? 전 질문은 아니고 엄청 자세하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저는 저도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엄청 큰 덩어리로 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구나 이래서 전체적인 흐름만 봤거든요. 근데 아. 윤성님이 되게 하나하나 다 약간 쪼개듯이 말씀하셔서 아,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뭔가 허황된 그런 데서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더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알게 되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또 질문이 나요. 근데 저는 아까 그거 사실 그거 패셔니스트인 걸잘 몰라서 그랬는데 저기에 케이폴드가 있잖아요. 케이폴드를 왜 해주는 거죠? 케이폴드는 여기서 설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아, 데이터가 적어가지고. 네, 그 근데 설명이 왜지?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패셔니스타 데이터가 19기가바이트거든요. 아 근데 그게 19기가가 세그멘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개수는 많지만 아까 제가 보여줬듯이 이미지가 55만 장? 뭐그 정도 4만 5천? 이 정도라서 그래서 사용을 네, 한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봤어요? 신지훈님은 질문 없나요? 네, 저 아까 그 처음 앞쪽에 라벨링 부분 쪽에서 어떤 라벨링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맨 앞쪽에서 0 언더바 해서 이제 나중에 앞에 거만 가져온다고 하셨던 거고. 아, 컨테이너 잠시만요. 여기가 비율 설정에서 네, 여기서 가져오게 됩니다. 네네, 거기 위에 네네, 여기인데 밑에 표 네. 밑에 표 13번 셀 네. 여기서 클래스 아이디에서 클래스들마다 있는 거맨 앞에 것만 가져온다고 했었는데 네네. 이게 43인가 46개였잖아요 클래스가 네. 이제 13, 20, 34, 56부터는 클래스 개수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클래스를 말하는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 그러네요.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그거를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데이터셋을 봐야 될것 같고 일단 지금 짐작하는 거는 제가 하면서도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 이게 데이터가 애초에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바지라고 하면 바지에 대한 주머니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이거 주머니에 대한 클래스가 46개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세그멘테이션이 포켓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클래스 아이디가 포켓에 대한 클래스 아이디랑 펜치에 대한 클래스 아이디가 두 개가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다음에 이 펜치가 어떤 펜치냐에 따라서 여러 펜치가 또 속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클래스 아이디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럼 46개는 이큰 범위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켓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건 추측이라서 실제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볼게요. 한번 실제 데이터를.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질문은 아니고 아까 그 F 나누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서 네. 네, 이거는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를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 될것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요? 같아요. 네.
그걸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시면. 아, 네, 감사합니다. 마그네이트 스케줄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러닝레이트가 이제 학습할 때 이제 웨이트 조속하는 폭이잖아요. 네. 이제 모델이 이제 학습할수록 조금 더 이제 나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이 많이 웨이트를 조정해야겠지만은 후반부로 가서 에포크를 많이 들수록 좀 이제 전반적으로는 맞는데 세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에포크가 일정할수록 넘어가면은 웨이트 업데이트되면 이제 크기를 줄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아. 단계적으로 아. 세부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 그거를 수동적으로 보통 하나요? 그게? 연한 사람 마음에 이거는. 아,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기 보면 그 이거 반으로 찢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5분의 1로 줄여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미니멈에서 그 나중에 딴 데로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러닝레이트를 줄인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